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호암의 수정보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움직인 만큼의 내가 성과를 얻어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뭐 과일이나 뭐 안 절대 안 돼. 절대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돌아다녀야 내 주머니도 차곡차곡 쌓이는 해예요. 누워서 뭘 해야지 계획하고 공상하고 뭘 해봤자 내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운은 내가 운을 받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니고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고 이력서를 내든 뭐든 하든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야지만 그 운이 그게 나한테 운으로 돌아와요. 재물 운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인덕으로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많이 움직여야 된다. 쓸데없는 기운을 뺏기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처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몸으로 직접 움직여야지 그 운을 잡을 수 있다. 일이든 어떤 것이든 한 테포 좀 줄여야 돼요. 금전하고 건강하고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전이 떨어지든 건강이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의 그런 기운을 타고 있어요. 열심히 그동안 움직이고 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이 개띠분들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오히려 내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을 못해요. 적당한 생각에 적당한 추진력과 적당한 그 내 활동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혼자 생각하고 궁리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솔직히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내년에 금전운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열심히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소폭 그 금전은 올 수가 있어요. 뭐 대박 뭐 이런 거 이분들도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열심히 붓을 갈고 열심히 쓰다 보면 거기에서 내 인내심에서 내가 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51세 이분들은 차근차근 올라가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예, 내년에는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해예요. 51세.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아니면 그동안 차곡차곡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결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거예요. 내년에.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정상 고지에 있으면 여기가 남들 보기에는 1단계라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게 정상고지란 말이에요.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더 올라가려 하다면 낭떠러지가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만족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더 욕심내지 말고 올라간 그 정상에서 내 기준에서 올라간 그 정상에서 충실히 노력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 성과를 낸다면 그 다음 해, 그 다다음 해에 나한테 운이 들어올 때 더 차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욕심은 금물. 63세, 27세 흐름이 비슷해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내 거를 너무 취하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더 뺏기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분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열심히 일을 해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나이예요. 주변 분들한테 주변 지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잘 알아보시다 보면은 소일거리라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손을 놓지 말고 소일거리라도 무언가를 해야지만 편하신 분. 개띠분들의 성격이 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꾸 나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 조금씩 책을 보든 취미 활동을 하든 그게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그 차후에 훗날 나한테 좋게 운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